안녕하세요. TV10 트롯 통신의 서팀장입니다. 미스터 트롯 탑6가 출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 중 서울 콘서트가 벌써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들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 넘게 연기되었다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이미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임영웅은 지난 26일 광주 콘서트를 앞두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서 공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지 임영웅 팬 여러분들은 정말 좋겠네요. 역시 사랑받는 이유가 다 있네요. 임영웅이 그 말로만 듣던 팬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팬들이 아니죠? 이러한 임영웅의 마음에 확답하듯 팬들도 특별한 응원을 준비했는데요.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열린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는 임영웅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긴 배너가 건물의 한 층을 감싸고 있습니다. 콘서트장을 방문한 임영웅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네요. 최고! 이날 광주 콘서트를 마친 정동원도 콘서트를 마친 후 팬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긴 공연으로 힘들었을 텐데 미소 가득한 얼굴로 이모, 삼촌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에라 프로젝트 소속인 김희재의 팬클럽 특혜 논란인데요. 지난 27일 사랑의 콜센터 갤러리에는 뉴에라 프로젝트 김희재 팬덤 특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스터트롯 톱6 중 김희재 팬덤이 오프라인 콘서트 당시 유독 좋은 좌석을 많이 차지했고 공식적으로 불가한 서포트가 들어갔으며 김희재 팬덤에게만 신곡 티저를 미리 공개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뉴에라 프로젝트 측은 곧바로 김희재 팬덤에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공연 좌석 지정 및 예매와 관련하여 특정 팬덤에게 편의가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에라 프로젝트 측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